겨울이 가기 전에 이연복 셰프의 목난 비법솥으로 만든 배추찜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준비된 배추를 4등분으로 갈라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앞고다리를 먼저 자르면 찌고 나서 옮기기 쉽지 않으니 마지막에 자르겠습니다. 끓는 물에 찜기를 얹고 배추를 12분간 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추가 쪄지는 동안 위에 뿌려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대파는 반개 정도 흰 부분으로 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청피망, 홍피망이 있으시면 잘게 썰어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파프리카가 있다면 파프리카로 썰어주세요. 대신 파프리카를 쓰신다면 고추를 같이 썰어 넣어주셔야 매콤하니 더 맛있습니다. 준비된 야채를 모두 그릇에 담고 다진 마늘 2큰술을 넣어주고 양조간장 4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은 3분의 1큰술만 넣고 설탕을 4큰술 넣어 단맛을 조금 주겠습니다. 식초를 6큰술 정도 넣어 새콤하게 만들어주고 맛술도 2큰술 넣어주세요. 굴소스 2큰술로 감칠맛을 살려주고 물도 4큰술 넣어줘서 소스 국물이 넉넉하게 해줍니다. 후추 약간 뿌려준 후에 마지막으로 키포인트인 고추기름을 2큰술을 넣어주세요. 이제 배추가 다 쪄졌는데요. 꽁다리 부분은 잘라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손님상에 내놓으실 거면 예쁜 접시에 담아주시고 만들어 놓은 비법 양념을 배추 위에 골고루 올려주세요. 이 소스는 생선찜에 올리셔도 좋고 소면을 삶아서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꼭 메모에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배추는 많이 드셔도 살찔 걱정 없으니 마음 놓고 맛있는 식사하세요.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배추가 달고 맛있을 때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